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6월 28일자 기사입니다. 트럼프 귀환, 나토 수장, 미 대통령 누구든지 인태 국가 협력 강화라는 기사입니다. 한국 등이 인태와 협력은 나토에도 이익, 미도 시종일관 지지한 아이디어, 푸틴 이긴다면 권위주의 지도자들에게 이웃 침공시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메시지 발신, 러 북의 무기 지원 대가로 역으로 북한 지원, 핵미사일 프로그램 지원 가능성 깊이 우려 라는 기사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오늘 11월 미국 대선 결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복귀하더라도 한국 등 인도 태평양 파트너국과 협력 기조는 유지될 것이며 오히려 강화되리라고 확신한다고 27일 현지 시간 밝혔다. 오는 10월 마르크 루이터 네덜란드 총리에게 지휘봉을 넘기고 10년 만에 퇴임할 예정인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나토와 인태 국가 간 협력은 미국 역시 시종일관 지지해온 아이디어라고 강조했다. 이번 인터뷰는 내달 9일부터 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진행됐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그날 인터뷰에서 북러 간 군사동맹에 준하는 침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결과 그에 따른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 발표에 관한 입장도 밝혔다. 이달 중순 북러 정상회담 이후 그가 한국 언론과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지난해 1월 말 방한 직전에 연합뉴스와 인터뷰한 바 있다. 다음은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일문일답이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상호 간 즉각적인 군사 원조를 약속한 전략적 동반 관계를 조약을 발표했다. 북한에 발신하고 싶은 메시지 혹은 경고는 무엇인가?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전쟁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유엔 안보보장 이사의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고 있다.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고 역내는 물론 글로벌 안정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에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러시아의 전선에 보냈고 지금도 계속해서 막대한 규모의 군사원조를 보내고 있다. 북러 조약은 양측이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는 이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러시아, 북한, 이란,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들이 갈수록 더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 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한국 정부는 북러 조약에 대응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처음 언급했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종류 군사 지원도 환영한다. 한국은 첨단 방위 산업이 구축돼 있고 고급 역량을 갖추고 있다. 대규모 탄약도 보유하고 있고 이 밖에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다양한 것들을 보유하고 있다. 당연히 결정을 내리는 건 한국의 몫이며 우리는 한국이 하는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은 우리뿐 아니라 아태 국가들의 안보에도 중요한 문제다. 푸틴 대통령이 이긴다면 우크라이나의 비극일 뿐 아니라 다른 권위주의 지도자들에게 무력을 사용하고 국제법을 위반하고 이웃을 침공하며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게 된다. 북한, 러시아는 나토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시파기를 바라고 있고 특히 아시아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기를 바라고 있다. 러시아는 한국의 재검토 입장이 나온 뒤 연일 격앙된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국의 무기 직접 지원이 러시아가 두려워할 만큼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봐야 하나 해서 한국의 지원은 당연히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북한의 러시아 지원과 한국의 잠재적 우크라이나 지원 간에 어떤 도덕적 등가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 전쟁은 러시아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이웃 국가를 침공한 전쟁이다. 즉 러시아의 불법 전쟁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불법이다. 또 하나 염려되는 건 러시아가 이를 대가로 유엔 제재 및 결의를 위반하면서 북한을 역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 가능성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반면 자유권을 행사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합법이다. 자유권은 유엔 헌장에도 명시된 권리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한 건 불법이고 우리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다른 방법으로 군사 무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생필품이나 이런 복구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것은 합법이란 거죠.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각각에 대한 지원을 동일시하려는 모든 시도는 완전히 틀린 것이다. 또 그것 우크라이나 지원이 한국이나 나토 동맹을 전쟁의 당사자로 만들지는 않는다. 나토는 올해 3년 연속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4개국을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했다. 아태 파트너국들과 협력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한국과 우리의 아태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매우 중요하게 본다. 작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매우 생산적이고 중요한 회의를 했다. 나토 파트너국 중 한국 및 아태 파트너국만큼 역량 있는 국가들은 없다. 나토는 북미와 유럽 전역 동맹으로 남겠지만 사이버 우주의 무기화 등 글로벌 위협에 직면해 있다. 중국이 제기하는 안보 도전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아에서의 일은 유럽에 중요하고 유럽에 일어난 일은 아시아에도 중요하다. 한국과 추진하려는 실제 협력 종류를 기뜸해준다. 아직 언급하기는 이르지만 현재 사이버 기술뿐 아니라 군비 통제, 다른 여러 분야 이슈에 관해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국과. 또한 정치적 대화를 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다. 특히 북한은 지역 안전의 위협일 뿐 아니라 세계 안전의 위협이다. 한국을 위협하고 있고 우리 모두에게 도전을 제기한다.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나토와 한국이 가까운 파트너로 북한이 가하는 도전과 위협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 어제 26일 마르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가 후임자로 공식 발표됐다. 11월 미국 대선 결과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지금과 같은 나토 인태 파트너 국들과 협력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확신한다. 인도태평양 국, 나토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들과 협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 협력이 더 강화되리라고 예상한다. 인태 파트너 국들과 협력은 32개 전체 회원국에 의해 내려진 결정이다. 단일 국가에 의해 좌우되지 않으면 모든 동맹이 한 강력한 약속이다. 한국 및 아태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하려는 건 우리 나토에게 이득이다. 그래서 이 협력이 계속 발전될 것이다. 그렇다. 미국도 같은 입장일까? 라는 질문에 그렇다. 미국은 이 아이디어를 시종일관 지지해왔다. 미국은 태평양 대서양 국가라는 점에서 그들에게 인태 국가들과 협력이 더 분명하게 필요하다. 기술이나 사이버 테러 등 여러 분야에서 나토와 인태 국가들이 서로 돕고 배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적 지원을 역시 빼놓을 수 없는데 나토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완전한 이행을 지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맞서 강력한 제재를 부여하고 있다. 이런 정치적 협력과 노력에 있어 함께 연대하는 것은 한국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다라는 기사입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우리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한국산 무기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군대는 미국이 주도하는 베트남 전쟁, 중동 전쟁 등 미국과 함께 세계 평화를 위하여 많은 군대를 보냈고 많은 생명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그 전쟁에서 생명을 자유 민주주의 위해서 참 희생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우리 군사 무기를 보내는 것은 우리 국민은 절대 반대입니다. 정부는 섣부른 결단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우리하고 국경을 마주대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또 서로가 경제적으로 위민하는 그런 관계죠. 러시아도 우리나라가 필요하고 우리나라도 러시아의 모든 무기라든지 또는 항공기술이라든지 우주기술 또 서로가 러시아에서 우리가 수입해야 될 물건들이 우리 한국에 없는 것들이고 또 러시아는 또 우리 한국에서 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갈 수 있죠. 이렇기 때문에 원수질 필요가 없어요. 바로 가까이 경계선을 맞대고 있는 나라인데 그리고 또 이렇게 미국 남북이 이렇게 분단되기 전에는 러시아나 중국이나 다 북한이나 남북이 다 교류했던 나라죠. 지금도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좋은 관계로 서로 지금도 경제 협력을 하고 있지만 약 많은 위축을 당하고 있는 상태죠. 그 정부는 섣부른 결단으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연합뉴스는 2024년도 6월 28일자 기사 트럼프를 기환 나토 수장 미 대통령 누구든 인태 국가 협력 강화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